지만원이라는 사람 알아요? 아, 지만원이요? 그 유명하신 분인데. 예. 지만원 그 사람은 네.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이비에 빠진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. 그 지만원을 예. 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아, 토론회요? 그 토론회 뭐냐 광주는 예. 그 북한군이 와서 한 거다. 예. 그걸 자기가 그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런 사실상 그 5.18 그 항쟁 같은 경우는 네. 이미 그 김영삼 정권 때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도 그렇고 김영삼 정권 때 지금 자한당 과거의 그 정권들이 이미 다 그 5.18 항쟁은 북한 개입이 아닌 걸로 그때도 밝혀지셨고 네. 다 밝혀졌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 이거를 주장하는 거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뭐예요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평화가 정착이 돼버리면은 네. 이자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. 만약에 그 올해 안에 남북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 총선이 치러지면은 그 이후로는 없어질 자한당이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그때가 되면은 이 친박 세력들도 다 끝나는 거고 박근혜도 영원히 이제 깜빵에 있어야 되는 거고. 그러니 이들에게는 지금이 최악의 발악을 할 수 있고 나는 지만원을 매국노 지만원이 불러요. 왜 그러냐? 김구 선생을 그 테러범이라고 한 놈이고 예. 지금도 지만원의 그 사이트 가면 예. 북부 박정희 그 친일 반역자 외양한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박정희는 국부 김대중은 역적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. 이거는 또 모욕되지 않는지 그 지금 계속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 그렇게 써놓고 있는지가 지만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. 그리고 지만원 추종원은 잘을 내가 응징 취재를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안두희 그 뭐 박기사 선생한테 척살당한 안두희가 애국자고 뭐 김구는 뭐 매국노고 공산주의자라고 이런 것까지 지금 지만원 추정되들 하는데 또 엊그저께는 지만원이 그 김진태 보고 히틀러처럼 잘 되라고 이런 발언도 하고 이런 정신병자를 이 사람이 데려다가 국회에서 그 토론회를 그것도 대회실 2월 8일입니다 대회실 저희도 주리 조선회일단은 이미 거기 가서 같이 토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예. 단단히 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 2월 8일날 그 국기 대회실 오후 2시인가 될 거예요. 예. 그날 우리 조선회일단과 지만원의 치열한 토론전이 벌어질 거다.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제가 예. 그 짚고 예.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. 예. 얼마 전에 그 북파 공작원 출신 예. 그 흑곰님인가요? 흑편님인가? 예. 흑금성. 예, 흑금성님이 말씀하셨죠. 예. 지금 저기 대한민국에 예. 일본 간첩이 자기가 파악한 것만 수백 명이 있다. 지금 그 이 지만원이가 주장하는 것 자체, 예. 김구 선생님은 테러리스트라고 한 것 자체가 예. 일본 간첩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. 그렇죠. 당연하죠. 예. 그래서 제가 가장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게 왜 그 북한 간첩들은 잡아서 처벌을 하면서 왜 일본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토를 계속 유린하려고 유린하고 있죠. 독도의 예, 땅이라고. 예, 유린하려고 계속 저기 하는 적국인데 그 적국의 간첩을 왜 안 잡아들이냐. 지금 그 간첩들 특히 이 박근혜도 사실상 박근혜와 양승태도 지금 우리의 적국인 일본을 유리하기 위해서 재판 결과를 뒤집었잖아요. 그렇다면은 박근혜나 이 양승태나 다 일본 간첩인 겁니다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걸 간첩이라고 하면 이 집단 간첩 소동이 일어날 건데 전 국민의 몇 프로가 다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본 친일하는 게 친일파라고 하는데 친일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친일 예. 내국 친일을 가지고 나라를 파는 짓, 정보를 팔고 역사를 팔고 사람을 팔고 지금 뭐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도 사람을 팔지 않아요. 그렇죠. 지들이 자발적으로 갔다. 예. 이런 매국노를 데려다 한다는 부분, 그 북한의 그
간첩은 뭐 이제 뭐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조작을 했었죠. 북한 조작을. 간첩 잡을 거 없으면 국정원은 예. 일본 간첩이라도 잡아야 월급값으로 하는 거지. 당연하죠. 왜 안 잡냐 이거요. 예. 북한 간첩 못 잡는다고 탄만 하지 말고 일본 간첩 나모씨 등등은 한번 뒤를 캐서 비밀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예. 일본 하는데 그 나모씨 자유한국당 예. 나모씨는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왜 아베를 오히려 추켜 세우는 왜 아베한테 네가 대들어 이런 식인데 어떻게 아까 간첩 얘기 나와서 지금 간첩 보는데 예. 그 자한당 어떤 그 외를 추종하는 자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상 그 자한당 자체는 이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을 해서 하면 또 사찰이라고 난리가 칠 거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자한당의 그 간첩들 만약에 일본 간첩이 있으면은 네. 그 간첩들을 잡는 것도 우리 국민 스스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예. 그 스스로 하자. 그럼 잡을 사람은 딱 정해져 있네. 그렇죠. 조선노열단하고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. 그렇죠. 이외에는 간첩 잡으러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춘천 출신 토착 외구보다도 더 지독한 그 김진태 이 사람이 그 김구 선생을 테러범이라고 주장하는 지금도 그리고 광주를 북한이 와서 했다 이 얼굴만 좀 비슷하면 광수 몇 번 하여튼 염치도 없이 내가 봐도 아니더구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해가지고 김정은 그 밑에서 좀 잘 그 별 달고 술 세운 사람은 다 광수래. 광수 몇 번 몇 번. 이 매국노 지만원 그 무리들 그날 많이 오겠죠. 그 김구 선생을 테러범이라고 안두희가 애국자라는 놈들이 태극기들 와가지고 그 국회 신성한 국회에서 그 국회를 더럽히는 이런 짓을 한다니까 8일날 됩니다. 저희 서울의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가 가서 또 강력한 응징 취재를 해서 매국노 지만원 하고 내일은 나쁜 놈! 이렇게 또 제가 특유의 하고 또 우리 조선의열단도 하고 또 광주에서 계신 분들도 올라올지도 모르죠. 하여튼 그날 그 외국노 지만원이 그 국회에서 그런 토론회를 제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 그 전에 박 누구죠? 그 유치원 박영진 의원인가요? 그 예, 예, 예. 박영진이 아니라 누구죠? 그분이 유치원 토론회 하니까 사립 유치원 엄마들이 막 그 원장들이 와갖고 막 못하게 막 막고 그렇죠? 그거 불법 아닌가 보더라고 그날 하나도 안 잡혀가서 아 그래요? 어 아, 우리도 조선의열단도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. 이거 매국노 데려다 뭐 하는 짓이냐? 사실상 뭐 지만원이도 지만원이지만 이 김진표 의원이 더 나쁜 사람 같아요. 아 김진표 의원이 아니라 토착 외국보다도 더 나쁜 김진태. 예, 김진태. 예. 이 저기 구둥구리를 또 그 손해배상 고소를 했어요. 아 그래요? 형사 고소했는데 무죄 났잖아. 와. 그 개 둥구리님이 개 마스크를 김진태한테 씌워가지고 하도 더러운 소리만 하니까 그걸 국회에다가 예. 이 그림을 그려갖고 갔더니 그냥 예. 고소를 했는데 얼마 전에 무죄 나서 서울의 소리 가면 기사 썼어요. 예, 저도 본 적 있어요. 예. 그래서. 그 개 마스크 씌우는 건 불법이 아니다. 화나는 사람은 그날 개 마스크 가지고 와서 씌워. 아, 응징 좀 해라. 나는 이 사람이 왜 참 그러는지 모르겠고요.